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빵빵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마지막 테스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XYZ로 시작하는 단어 테스트 강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10개의 단어만 같이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명사고요. 요트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뭐 요새 우리가 뭐 요트라는 건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는데 제가 이 테스트 1으로 선정한 이유가 스펠링하고 발음을 좀 주의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요트. 요트를 모르시는 분 없어요죠? 그런데 스펠링을 쓸수 있나요? 좋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되겠죠. 우리가 근데 이걸 발음할 때 요트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스펠링 어딜 봐도 요트라고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죠? A잖아. A이기 때문에 아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엇. 이엇.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CH 이거는 발음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약간 좀 스펠링이 어려운데 이엇. 이엇.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이해 되시겠죠? 좋습니다. 그건 뭐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잠깐 테스트를 본 거고요. 두 번째 단어요. 자, 명사고요. 마당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우리가 뭐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보통 웬만한 주택들은 다 이게 있습니다. 앞마당, 뒷마당. 항상 앞마당, 뒷마당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웬만한 주택은 그런데 외국 가시면 이제 많이 보시게 될 단어죠. 그죠? 단어 자체가 좀 어렵진 않은데요. 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거실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외부로 쫙 확장되는 거예요. Y는 확장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Y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있겠죠? Yard. Yard. 우리가 말한 소위 말해서 야드야드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특징이요. 뭐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단어랑 합쳐서요. 복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들. Churchyard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Church 그러면 교회죠. 근데 거기 뒤에다가 yard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아예 그냥 붙여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딸린 마당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제 교회에 딸린 마당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좀 생소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사유지 안에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 주로 이제 묘지로 쓰죠. 그래서 묘지를 표현할 때 churchya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hurchyard. 그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어도 우리가 많이 본것 같아요. farmyard. farmyard. 그러면 뭐 농장 혹은 농장의 마당. 그죠? 농장의 마당.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 단어요. 자, 3번입니다. 동사고요. 하품하다. 자, 이건 우리가 본 강의에서 배웠죠. 하품하다.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네, 이건 뭐다 아셨죠? 이온, 이온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뭐 하품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표현을 주로 쓰나요?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make a person yawn. 사람을 하품나게 하다. 다시 한번 뭐예요?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 지루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make a person yawn, yawn 이럴 때 쓰는 거 예, 하품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예, 뭐 재밌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다음 단어요. 자, 그다음 단어 동사고요. 이 그리워하다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miss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워하다 뭐 혹은 뭐또 갈망하다, 동경하다, 몹시 뭐뭐 하고 싶어하다. Y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움이 막쫙 뻗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단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테스트 강의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단어죠. yearn. yea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워하다, 동경하다, 갈망하다, 몹시 뭐뭐 하고 싶어 하다, 사모하다, 동조하다. 뜻이 많아요. 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한 게요. long이라는 단어 아세요? L-O-N-G. 길다라는 긴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동사로 표현하면 이제 그 갈망하다. 그래서 long for 그럼 뭐뭐를 갈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표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Yearn for a long vacation. 긴 휴가를 갈망하다. 동정하다. 아시겠죠? Long for a long vacation.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yearn 그러면 갈망하다, 그리워하다. 동사라는 거, 예, 그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네, 그 다음 단어는 동사고요. 소리 지르다인데 이것도 본 강의에서 나왔었죠? 소리 지르다. 그렇죠. 이 단어가 되겠죠? yell, yell, yel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치다, 고함치다, 뭐 외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고요. 표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yell for help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을 위해서 고함 지르다 이 뜻이 아니라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외치다. 도와달라고 외치다. yell, yell. 좋습니다. 예, 그 단어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해 둡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요건 뭐 글쎄요. 많이들 아시죠? 양보하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뭐 많이 볼 텐데. 자, 이 단어가 되겠죠? 뭐 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표지판 많이 볼 겁니다. yiel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양보하라는 뜻이요. 그래서 뭐냐면 신호등이 없는 조그만 교차로 같은 데서 이런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도착을 한 차가 먼저 가라는 뜻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뭐그 교차로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마주 볼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뭐 서로 가겠다 그러면 못 가죠, 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먼저 온 차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yield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는 그 표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양보하다라는 뜻인데 지금처럼 어떤 선행으로 양보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떤 힘이나 압력에 굴복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주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굴복하다, 항복하다 그 의미도 yield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말로 항복하다 그러지만 영어의 의미로는요, yield 그러면 양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의로 양보를 하건 상대방이 힘에 억눌려서 양보를 하건 어쨌든 yield 그러면 내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뜻은 뭐뭐를 산출하다, 열매를 맺다, 농작물을 산출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yiel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런 표현일 때도 써요, 이 단어를. A tree yields fruits. 나무는 열매를 산출한다. 이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그렇죠. 나무에는 열매가 연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무가 열매에게 양보하는 건 아니죠. 산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은 뭐 이런 뜻. Yield a position to a newcomer. Newcomer 그러면 뭐 신입 혹은 신인 이런 뜻이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다. 이럴 때는 양보죠. 그러니까 이런 게뭐 선의의 양보도 있겠고 힘이나 압력에 굴복해서 하는 양보도 있겠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yield 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외국 가시면 특히 미국 가시면 운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표지판에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먼저 온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yield 좋습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7번이요. 명사고요. 젊은이. 젊은이란 뜻도 많죠. youth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또 뭐, 요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youngster. youngster. 뒤에 ster, 요게 붙는 거는요. 요게 이제 전미인데 이런 의미도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는데 조금 개체. 일부분을 의미할 때 보통 요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youngster 그러면 젊은이. 젊은이. 뭐, 학생, 청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뒤에 이 ster, 이게 들어가는 단어가 몇개 있죠?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런 표현도 있겠어요. 우리 많이 보는 거, gangster, 그죠? gangster. 이럴 때도 뒤에 ster 이게 들어갔으니까 사람을 의미합니다. gang 그러면 악당이죠, 악당, 악당무리. gangster 그랬으니까 개체, 악당 주로 이제 한 명. 이렇게 표현할 때, 일부분을 표현할 때 gangster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자, 그 다음에 명사고요. 열중, 열의, 열심, 뭐 열정 이런 의미인데
아, 이건 Z로 시작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단어가 있겠죠. 앞에 Z는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Z 이렇게 끌어주라 그랬습니다. Z 이렇게 끌면서 발음하시라 그랬어요. Zeal, Zea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열중, 열의, 열심, 열성, 열정. 그런 의미로 기억을 좀 해둡시다. 좋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 단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뭐 뻔해요. 형용사죠. 열심인, 열광적인 형용사니까 아까 zeal 이거에 형용사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같이 좀 기억을 해둡시다. 발음 어떻게 됩니까? 명사로 말할 땐 zeal 이건데요. 뒤에 형용사형으로 될 때는 약간 발음이 변하죠. 그래서 그렇죠. zealous, zealou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열심인, 열광적인, 열성적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제가 이 단어를 굳이 낸 이유가요. 이 단어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사실은 회화에서건 어디서건 사실 밑에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우리가. 밑에 단어 기억나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jealous, jealous 이렇게 표현해서 질투심 많은, 시샘 많은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Z 하고요, J 하고의 차이입니다. 같은 지읒 발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zit 이 발음은요. 끄세요. z 이렇게 끌다가 나오는 발음이고요. j 발음은 제가 j에서 설명을 했었죠. 된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디귿이 살짝 숨어 들어간 것처럼 발음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할때 주스 그러지 말고 주스 jungle. 그죠? 그런 표현을 했잖아, 제가. 그죠? 그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된 발음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Z하고 J하고의 발음은 요 발음만 다른 거예요. 뒤에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음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Zealou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이건 Jealou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거는 zeal, 열정이라는 의미에서 왔다. 그래서 열심인, 열정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단어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 jealous 그러면 질투심 많은. 그죠? 두 개의 단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은근히 나오는데 혼동하라고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이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른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자, 명사고요. 예,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이라는 단어인데 z로 시작하는 단어가 되겠죠? 네, 발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이건 굉장히 쉬운 단어죠. 거의 뭐 한국말처럼 쓰는 단어인데 zone. 존이 아니에요.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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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자, 요거까지 다 아셨죠? 자, 이 단어하고 일단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지역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그렇죠. area라는 단어가 있고요. area. 지역이라는 의미로 또뭐 distric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zone이나 area 같은 의미고요. district 이것도 뭐 지역이라는 의미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가요? district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다스리면서 생성된 지역. area 그러면 area나 zone 같은 경우는 뭐 자연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표현할 때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지역을 area 혹은 zon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district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다스리는 구역. 그래서 뭐 그렇죠. 무슨 구. 그죠? 무슨 구, 자치구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이제 distric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까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A부터 Z까지 26개의 단어 이미지 연상법, 의미와 발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 기초 단어도 있었고요. 저희 취지가 사전을 한번 다 훑자라고 시작을 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단어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단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총 3200개 정도의 단어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항상 낙엽처럼 공부하라 그랬죠? 한 방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볼때좀알수 있는 단어, 두 번째 볼 때, 아, 내가 몰랐던 단어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단어, 워드 파워가 여러분들의 회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시험, 그죠? 시험 보시는 분들,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알파벳 파닉스 단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칼을 한번 뽑으면, 그렇죠. 뭐를 한번 휘둘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단어에 관한 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정리를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그것도 무료로. 예,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어지는 방송은요.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약간 이제 초중급용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기초적인 단어, 물론 그 난이도가 좀 있었지만 기본적인 단어를 했고요. 우리가 단어를 외우시다 보면은 단어 길이가 막 길거나 문장이나 이런 걸볼때꼭 단어 하나가 해석이 안 돼서 그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리스닝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충을 위해서요. 단어가 길수록 해석하기가 더 쉽다는 거, 외우기가 더 쉽다는 거, 이거를 새로 시작하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말머리 붙잡기 영어 단어 이렇게 그 제목을 지었는데요. 요 과정은 마찬가지로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쭉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순서는요. 알파벳 파닉스 단어를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좀더 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히려 단어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보시면요. 예,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선을 보였는데, 단어 앞에 AB가 붙거나 BI가 붙거나 EX가 붙거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붙는 어근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런 어근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저랑 파악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다는 것을 제가 몸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단어를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빵빵 강의는요, 중간에 끝내지 않습니다. 끝을 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따라오실 분들은 충분하게 따라오시면 따라오신 만큼 보답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기본 단어 3,000개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일빵빵 알파벳 파닉스 단어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공부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바로 이어지는 일빵빵 말머리 붙잡기 영어 단어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